100년 전 의거의 현장이었던 하얼빈역. 만주 철도의 중심인 하얼빈역.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교통의 요충지였다. 바로 이곳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 현장이다.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는 만주 시찰에 나섰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공식 수행원만도 10여 명. 이들은 모두 일본 정관계와 군의 핵심 고위직들이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마침내 이토가 탄 열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했다. 그 순간 대합실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플랫폼으로 걸어나갔다. 신문기자로 위장한 안중근이었다. 플랫폼엔 이토를 맞이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 일본인 환영단과 러시아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다. 안중근은 러시아 의장대 뒤에 자리를 잡았다. 경비는 삼엄했다. 열차 안에서 러시아 재무상과 20여 분 동안 환담을 나눈 이토가 드디어 플랫폼으로 내려섰다. 안중근은 침착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이토가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안중근은 앞으로 뛰쳐나가며 여섯 발의 총탄을 발사했다. 안중근과 이토의 거리는 불과 열 걸음 남짓. 안중근의 저격은 정확했다. 이토는 세 발의 총탄을 맞았다. 비격 직후 기찬으로 옮겨진 이토는 9시 30분 절명했다. 거사 직후 꼬레야 우라, 즉 한국 만세를 외친 안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안중근의 의거는 이토 히로부미 한 사람에 대한 저격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이토가 맞은 총탄 세 발 중 한 발은 팔을 뚫고 가슴에 박혔고 나머지 두 발은 가슴과 복부를 관통했다. 나머지 세 발은 이토의 수행원 세 명에게 명중했다. 일본의 헌정기념관. 이곳엔 안중근 의거에 관한 중요한 기념물 하나가 전시되고 있다. 바로 안중근이 쏜 총알이다. 거사 당시 이토의 수행원 다나카가 맞은 총알이다. 총알 끝엔 안중근이 직접 새긴 것으로 알려진 십자 문양이 또렷하다. 이토의 고향인 야마구치의 현립박물관. 이곳에도 안중근 의거 당시를 증언하는 중요한 유물이 하나 남아있다. 비격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입고 있던 네이. 지금도 핏자국이 선명하다. 네이엔 모두 세 발의 총탄 구멍이 뚜렷하다. 추위를 막기 위해 겹쳐 입었던 이 네이도 안중근의 총탄은 막지 못했던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는 일본의 국상으로 치러졌다.